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행사를 전 세계 식구들과 정성으로 방문하신 참어머님께서는 비전 2025 승리를 위해 섭리의 장자국가 신미국으로 향하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ACLC 성직자들과 특별집회를 주관하시고 신미국 이세권 청년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신미국을 새롭게 출발시켜주신 ACLC 특별집회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기념식을 전 세계 식구들과 정성을 모으고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식구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신 참어머님께서는 섭리의 장자국가 미국으로 향하셨습니다. 먼저 하와이에서 깊은 정성을 들이시고 신미국 서부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하신 참 어머님. 권진님 가정과 미국 지도자 및 식구들은 3년 만에 라스베이거스를 찾으신 참 어머님을 감사의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중심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시고 김진춘 천법원 원장과 신동모 총재비서 제1실 부실장의 미국 10개 도시 순회 강연 식구 집회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 도착하신 다음 날부터 ACLC 성직자 33명과 코디네이터 32명, 신미국 중심 지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깃발을 들어라 ACLC 특별집회가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첫째 날에는 라스베이거스 천심원에서 기도 정성을 드리며 하늘 부모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고 김진춘 천법원 원장의 참부모님 위상 가치와 섭리 완성 강의를 들었습니다. 둘째 날 참어머님을 모시고 ACLC 특별집회가 거행됐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입장하시고 ACLC 성직자들은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셨습니다. 김기훈 신미국 천의 원장은 승리제의를 통해 오늘의 특별집회를 함께 축하했고 T.L. 베렛 목사는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와 함께 참어머님을 환영하는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증거하시며 성직자로서 하늘 부모님을 올바로 알리는 사명을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 섭리로 본 인류 역사 6천년 현재는 이라는 제목하에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미국은 하늘이 섭리의 완성을 위한 재림 메시아의 환경권을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의 현재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민족 간의 갈등으로 지금까지 전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놓고 창조주께서 바라시는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창조주가 바라고 인류가 소원하는 자유로운 평등, 평화,
통일에 하늘을 모시는 인류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참 부모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대, 새 역사,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섭리가 천일국이라는 새 역사 시대를 만나 오늘 독생녀 참 어머니로서는 더 이상 광야 시대에 헤매고 있는 인류를 선도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기독교 성직자가 책임을 할 때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직자 여러분들은 성직자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환경권을 넓히며 지상에 참 부모와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넓혀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하늘의 진실, 창조주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밝히고 나 또한 성직자 여러분들의 본질은 참 부모의 아들딸임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영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숨쉬고 있는 이 때는 여러분과 나의 입장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교회와 그 환경에서 여러분과 같이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참 부모를 모시고 지상 천국 생활을 확정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없이 하늘 부모님 앞에 우리 인류는 불효했습니다.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의 꿈이 나의 꿈이요 나의 소원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중심에 서서 이 나라가 이 미국이 미국만이 잘 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세계의 형제들을 품어야 할 책임을 하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반드시 이루는 미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는데 여러분이 앞장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자랑하세요. 나는 참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하고 자랑하세요. 그리하여 하늘이 소원하고 인류가 소원하는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자유로운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다짐한 성직자들은 참 어머님께 간증을 올리며 효정을 봉헌했습니다. I'm so glad that I am your son. I'm no more John the Baptist. I'm your son. We met in 1986. My wife and I went to Korea. In 1988, we went to Korea. We came back and we studied and we continued to study until we began to be blessed. And then my family began to be blessed. And also my church began to be blessed. And then I began to take over pastorship of a church and we blessed our whole church. Our whole church has been blessed. I'm excited about being part of True Parents and their mission that they have today. True Mother, I've got your back. I'm supporting you. I'm with you all the way. We believe you're the only begotten daughter of God. I'm going to stand with you as a Christian pastor, and we're going to take America back. I love you dearly. How did we get here? All we wanted to do was live for God. And just over a week ago, you allowed us and blessed us to be able to open a Cheon Shinhwa on our church campus, representing eight other Cheon Shinhwas on the Ea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at is because of you. So how did we get there? It was no accident. It was interesting. It was an interesting path. It could have only been led by the Holy Spirit. So, True Mother, we are the most beloved children of our Heavenly Parent and of True Mother. And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raise the flag. 조지 스탈링스 대주교는 대표 성직자들과 함께 신미국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참 어머님께 결단의 심정을 올려드렸습니다. Heavenly Parent, only begotten daughter, beloved of all here, Marie and I pledge our loyalty and witness He holds them because you are the holy woman in charge, True Mother. In your mission of true heart, true love, true word, the Rouse family is with you with sincere love and devotion. We love you. True Mother, this is a beautiful day. Yes. It's a wonderful day. And so am I happy to stand in your presence as your the only begotten daughter to say how much I thank you, how much I love you, and how much I stand near at this moment with extreme love from my heart to let you know that I will be with you across the nation to raise these flags as we answer the call today. 조지 스탈링스 대주교의 선창으로 천일국 안착을 위해 독생녀 실체 성신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가정연합 깃발을 높이 들고 하늘 앞에 다짐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성직자들은 참 부모님의 아들딸로서 독생녀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가정연합을 확산하고 천심원을 전수받을 것을 결의하며 사인한 깃발을 참어머님께 봉정에 올렸습니다. ACLC 성직자들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참 부모님과 함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위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말씀으로 본 전도, 신통일한국 시대 새 말씀을 전파하라. 도서가 발간됐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195개국 식구들을 한 형제로 묶어주신 전도의 챔피언. 참 부모님의 전도의 비결을 상속받아 전도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며 협회 전도국과 함께 기획한 비전 2025 전도수첩으로
새 식구 만남에서부터 정착과 양육까지 은혜와 감동의 순간들을 기록에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천일국 국민 컨텐츠 발간에 힘쓰고 있는 청파랑에서는 세이버링으로 음미한 숲은 맛있다 도서가 발간됐습니다. 표정 천원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한 세계일보 전직 사진기자의 생태인문학적 숲 해설을 통해 환경 보전을 강조하신 참어머님의 뜻과 심정을 체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모든 종교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의 정성과 사랑의 말씀에 ACLC 성직자들은 화답하며 가정연합의 깃발을 높이 펼쳐들었습니다. 이런 초종교화합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돼 온 인류가 폭력과 전쟁으로 고통받지 않고 하늘 부모님 아래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